뭐 일단은 브릿지 기용도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워낙 겹겹이 쌓여있는 엄폐물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성화폭발을 하나, 두 개만 쓰고 들게 아니고 세 개를 다 써야지 사이트 들어갈 수 있는 구도여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자 스테이지를 통해서 미드 장악 또는 뭐 튜브 라인들을 장악을 시키면서 한 통로를 지우고 편하게 가자는 목적을 보이고 있고요. 많은 분들, 많은 시청자분들도 드디어 아이스박스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실 거거든요. 네. 통해가지고 스크린룸을 지웠거든요. 지금 잘 지웠죠? 네. 자, 그리고 스크린룸 쪽으로 좀 빠져있는 상황. 와, 썬데이! 야, 그대로 충격 화살을 통해서 글로우 사용수를 지워줬습니다. 어, 오그로핀 봉이 너무 좋은데요, 제템 게이밍. 자, 그리고 실바니 제스트까지. 뒤에 있는 거 확인은 안 됐어요, 일단. 자, 왼쪽으로 알비가. 아, 네, 알비가 두 명을 잡아서 네.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렇죠. 섹스 거기다 1대1입니다. 오히려 설, 유리하죠. 설 위치도 굳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가 아니라 아, 로켓의 쉐리프가 섹스를 뚫습니다. 이번에는 러츠 선수가 한번 아, 눈치를 채고 스크린 쪽으로 빠져줬고요. 알비 선수 안쪽으로 깊숙하게 오히려 거기 네. 실반이 있죠. 백사이트 라인까지 일단은 설치 사운드가 들립니다. 찍혔어요. 그리고 아, 눈치를 챘죠. 아니 지금 실반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실반이 뭐 쏴서 그런 게 아니라 백업이 될 때까지 일단 안전하게 안 잡히려는 액션을 한 것부터가 이런 그림을 이제 만든 이유가 되는 거고요. 네. 아 이거 스팅어까지 샀는데 약간의 피해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어 이거 대형 사고? 두 명을 잡아내면서 1대1 만들어냈습니다. 타이밍이 또 이렇게. 그리고 어차피 위치는 한번 킬 줄 걸로 막을 수가 있죠? 네. 나눠서 막아놓고 석가래 선줬다 보니까 의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이번에도 근데 역으로 와. 야, 야 이거 워낙 잘 쓰네요. 야 이거는 예, 예상하기 수가. 힘들죠 이거는. 와, 와 킹! 킹! 이거 진짜 킹의 억리야. 야 이걸 해냅니다. 예. 이뤄낼 수가 있는데 그냥 천천히 가나요? 야 아무래도 사냥꾼의 분노를 좀 의식을 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위치가 파악이 됐어요. 예. 아 실반이 둘 잡았으면 이거는 힘들죠. 이제서 여기에 봉쇄를 쓸 텐데 네, 이거죠. 네. 위치를 너무 좋게 잡고 있었네요. 네. 어제까지 선수의 트리플 킬로 2대2 다시 한번 원점을 만들어냅니다. 이거 오맨은 네. 네, 침착하게 지금 오맨을 잡아야 되는데. 와, 로켓! 여기다. 야, 일단은 빗살테스 두 명을 잡아냈기 때문에 어쨌든 세이브 라운드이기 때문에 비전 스트라이커즈의 작전은 뭐였냐면 네. 알비가 계속 그린 위에 있는 오맨을 잡고 오맨의 무기를 먹은다면 변화를 꾀한다였는데 로켓이 그 몸을 안 내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좋은 에임을 끊어버린 거라 이거는 비전은 그냥 이대로 라운드는 정리될 것 같아요. 최대한 총이라도 하나 뺏자라는 식인데 그렇죠. 그냥 체력 없어 빠져버리죠. 네. 와, 망대에서 다시 한번 러츠 그리고 와 러즈 선수가 오늘 예, 좀 유난히 많이 해줍니다. 네. 전복까지 이거 주방에 들어온 건 확인됐죠 이러면은 어 이게 대위기인데요 비전 스트라이커즈 그럼 결국에는 가긴 가네요. 가요 독세군에 가는데 네. 네. 문제는 만약 이게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가는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스택스가 어 다행입니다. 시간 진짜 시간 설치는 되는데 문제는 앞에서 한번 방해하면 끝이에요. 정말로 비전 스트라이커즈 대박. 와 이걸 야, 이거 글로우가 살렸어요. 와 글로우 이거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독사의 구덩이를 보자마자 A로 돌렸으면 졌을 거예요. 네. 왜냐면 상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 미드에 그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잘린 거를 콜이 네.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자 A사이트 안쪽으로 들어오는 미드 봐야 상황? 돼. 미드 로켓. 아~ 그렇죠 로켓 이걸 아, 로켓.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의심을 하다가 돌렸는데 그때 로켓이 나왔어요. 맞아요. 네. 오? 시간차 공격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컸죠. 로켓 때문에 이게 좀 말리긴 했습니다. 이거 스크린 같이 뚫어주고 하면 되거든요 러즈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있다고만 압박을 줘도 사실 사이트에서 쉽게는 생각을 못해요. 자 그리고 러즈 선수가 다시 한번 위치를 확인해 와, 줬고요. 찍혔어요 찍혔어요. 위에 있다는 거 알죠 이러면은. 자 4대2 마지막 컴베 있던 것도 사이트가 찍혔거든요. 알비? 이제 알비입니다. 와! 와! 설마 이걸? 이거 잠시만요. 나오나요? 위치는 다 알거든요. 아, 간이샤, 간이샤, 이거 탈복을 할 만해요. 근데 시간을 끌고 할 있잖아. 만해요, 알비! 알비! 이거 해주세요. 이거 너무 큰데요, 이거는. 이거를 빅대서 클러치를 이거 안 돼요. 해체 안 돼요. 시간만 버티면 돼요. 와! 와! 알비! 클러치! 다시 한번 그의 클러치가 나옵니다. 비전 스트라이커즈입니다. 아, 네, 킹 선택이 너무 좋은데요. 이거 딜을 그냥 딜을 잡겠다거든요, 킹이. 네. 글로우가? 네. 글로우까지 합세합니다. 알비 석가래 일단 막아주고요, 설치. 이게 피스톨 라운드 때랑 똑같은 구도가 잡혀버렸어요. 대박사! 대박 사건. 야,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이게 확실히 진짜
아이스박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튜브 라인과 언더 튜브 장악하기 정말 힘든데 그런 네. 부분들을 비전이 피스톨 때부터 꾸준히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이러면 네. 딱 대기하고 있죠. 자 주방 쪽에서 트라이가 확인이 됐고요. 근데 나노솜 봐야 되거든요. 나노솜. 네. 로즈가 잘 끌었거든요. 킹 잘렸고요. 오 이거 로즈 원탭에 이어서 로켓까지 이걸 설치만 되면 된다 했는데 설치가 완성이 됐거든요. 일단은. 네. 그리고 일단 명수도 제드게이밍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숨어있어요. 트라이. 트라이. 아, 트라이 진짜 영리하네요. 방에서 내려와줬어요. 네. 근데 이거를 근데 힘들죠. 네, 네. 많이 힘들죠. 체력이 없긴 한데 이거 해체할 때만 아 에임 에임 어우 충격 화자리 진짜 이게 앞뒤로 다 봐야 되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뒤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오맨 차치. 시간만 끌겠다. 어제 반해체가 안 돼서 이거는. 네, 네. 와 총기 다 떨고. 계속 아니, 소리 내면서 네, 유도해요. 네. 근데 같이 가자. 네. 당한 입장에서는 네. 우리 어차피 산 게 세리프라서 네.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네. 설치가 된다고 해도 뒷각이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제스트가 다시 한번 설치 사운드를 듣고. 시간을 끌어줍니다. 킹이 스크린 쪽으로 향합니다. 이거 근데 글로우 러즈가 뒤에서 맞물리거든요. 네. 오! 와우 킹! 러즈가 뒤에 글로우를 잡아내가지고 원샷! 그렇죠! 킹! 원샷 가능했고 자, 카메라를 확인! 1대1입니다. 이거 와야 되는 위치라서 러즈가 킹이. 급해요. 와! 킹! 킹입니다! 비전 스트라이커즈! 근데 이제 다시는 안 갈 것 같지만 어차피 라운드 말미지만 비는 전진하면 다 잡아먹혀요 지금 글로우한테. 오, 글로우가 네. 그린과 여기 눅덩이 라인들을 잡고 있는 게 네. 거의 뭐 여긴 통행료 안 내면 못 지나간다라는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내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근데 보면은 와 아이킹까지 네. 라운드를 다 보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그린 위에 그 글로우 혼자 볼 때가 있고 글로우 그린 옆에 옆 박스와 더블을 볼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박스 위와 아래로 더블 볼 때 계속 바꿔주니까. 적을 찌르러 갔다가 이제 지는 거죠 계속 번번이. 네, 그리고 자 그리고 부활까지 사용해주면서 레드 포인트 완전히 가져가겠다. 네. 지금 다섯 명을 모두 데려갑니다. 게임을 끝내자라는 거죠 이번 세트. 자, 위치 확인했죠. 그리고 글로우가 트리플킬까지 만들어 내면서 결국 그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가게 됩니다. 네. 아 진짜 ZF도 너무 잘했고 네. 비전 트래커즈가 사실 위기 순간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슈퍼플레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냥 강팀은 이게 꼭 있더라고요. 네. 넘어질 것 같을 때마다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1대3 이상의 클러치가 4번 나왔으면은 이건 말 다 했죠. 그쵸. 로켓의 레이즈가 어허. 정말 활발한 맵 중에 하나고 비전 상대로 T1한테 많은 압박을 줬던 맵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버니가 버키를 들고 나서 때려잡았던 시즌 그리고 원래 레이즈도 개보가 있잖아요. 지금 당대체가 레이즈가 누구였을 때 사실 로켓이 대회 때 보여준 건 가장 빨리 활발했죠. 네. 활발하게 보여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ZF 게이밍 본인들이 준비했던 헤이븐에서의 모습. 자, 수비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려주는 선택. 충분히 설치가 안전하게 되죠, 이거는. 네. B가 아니고 C다. 네, 당연히 B일 줄 알았는데 시간을 정말 알뜰하게 썼고 그 와중에 또 글로우는 뭘 했냐면 연막까지 칠 거 다 치면서 혹시라도 긁힐까 봐. 들어올 때. 네. 그리고 진짜 과감하게 돌아주는 판단을 하거든요. 어 이거 근데 와! 와! 대로 둘 다이드! 와 이걸 와 이거 정말 하네요. 아 일단 위치 확인. 근데 늦었어요. 알비 들어왔어요. 안전하게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알비는 근데 월샷. 우와 이거는 진짜 교환돼 버렸습니다. 한 명 남았습니다. 이거는 썬데이가 너무 깔끔하게 막아서 네. 로켓이 죽었죠? 예. 네. 와 근데 이거 순간 대응을 러즈가 되게 잘했던 게 뭐냐면 네. 예. 그냥 대기하고 사이트에서 제트 들어온 것만 찍고 잡겠다. 그러니까 맞아요. 알비가 연막 안에서 못 버티고 결국 사이트로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거는 총기를 그냥 예,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아마 들어가자마자 그 러즈의 위치 스파이크를 확보했다. 어이 잘못 예. 네. 와! 와니까 이거 킹! 보잘 것 없는 왓더 힘! 아니 이런 거 와, 말이야! 몰리! 이거 정말! 시전진을 나갈 건데 이미 함정이 설치돼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거 글로우가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가 네, 이게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요. 맞아. 종률 나오면 떨어져요. 맞아요. 제가 ZF는 지금 막 엄청난 스트레스와 아 이걸 왜 지지 이런 생각 하고 있을 테지만 라운드 하나에 지금 다 써야 되거든요. 모두. 아 글로우 에이스. 글로우? 아니. 에이스! 야 에이스! 글로우 8대0 비전 스트라이커즈입니다. 재밌다. 발로란트 재밌다. 이러면 재밌죠. 아 썬데이
스타일과 글로우의 싸움인데 네. 이거 빠진 거 못 봤어요. 와 위험했어요. 정말... 썬데이 갈 뻔했어요 지금. 끝이었습니다. 이거 질 뻔했거든요. 진짜. 맞으면 이거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이렇게 알비가 안쪽에서 피해서 머리 안 돼. 이거 할 만큼 다 했거든요. 피했어. 하지만 트라이가. 어유 대용사고 나빠있죠. 알비가 또 잡았습니다. 예. 진짜. 성광을 잘 던져줬어요. 와 근데 일단 벌써 두 명 잡힌 것도 너무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피스토를 이겼는데 우리는 포스파이를 했는데 안 죽고 끝내야 돼요. 스펙터 3개 바이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세자로 다 가져간다는 마인드로 쓰러지지. 일단 은시처 지우고 균열이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억제시키겠죠 이거는. 롱쪽 아 네. 그대로 다시 한번 ZF 게임이 가져갑니다. 시간차가 스택스의 위치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미 성광 폭발이 대기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글로우가 하지만 로켓 어트리가 이루어졌어요. 짧아서 거리 내에서만 잡아준다면은 30초 남았습니다. 와. 총기까지 바꿔주고요. 2라운드 ZF 가져가는 거 큰데요. 이거 만약에 이긴다면 이거 다음 라운드도 내줘야 네. 되는 라운드예요. 돈이 안 나오거든요. 안 무조건. 나와요. 게다가 ZF가 모든 걸 긁어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가 여유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비전 선택해야 될 게 하나 잡으면 해볼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총기를 살리고 다음 라운드 볼래 약간 이런 식의 의논이 있을 건데 지우고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무조건. 자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하지만 설마 이거! 야! 와! 뭡니까? 와 킹 진짜 오늘 였거든요. 이 하수구에서의 싸움들을 계속 이겼어요 로켓이. 에이미. 왔어요. 와 이거 와. 와 압수. 패턴을 압수합니다. 너무 이상하다 보니까 올 거야. 성공 다 맞았죠 하지만. 근데 헤드 때리고 한 게 커서 이거 체력이 많이 빠졌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소바가 체력이 없어요. 근데 이게 결국 알비가 칼폭이라 이거 할만한데 네. 이게 너무 컸어요. 야 이거 체력 없는 러즈를 막아내지 못해요. 알비가 해줘야 되는데요. 근데 언더랑 양각이어서 힘들거든요. 자, 이거 쇼타고 같이 와야 돼요. 같이 와야 돼요. 뺐어요. 확인했어. 알비. 와 뭡니까? 자 이거 잡아주러 가는데요. 하나 잡아. 그대로. 비전. 야 이걸 잡아냅니다. 매체 포인트를 만들었는데 비전 라운드 결국 철학왕. 막을 네. 수가 없는 플레이네요. 그리고 글로우가 오랜만에 전진 나왔거든요. 네네. 하필 중요한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 있는 타이밍에 전진 나왔는데 굉장히 좋죠. 이러면 와. 좋죠. 안쪽에서 서라는 거. 네, 양념 다 했고요. 양념. 네. 근데 그래도 잘 찔렀어요. 있어요. 로켓이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실반과. 이거 확인했고요. 오, 야, 글로우. 이러면은 뭐죠? 이거 콜이 됐어요. 남은 체력이 없다. 왔죠? 그렇죠, 왔죠? 그렇죠. 네. 안쪽에 있는 거 확인을 했어요. 지금. 긁으면서 체력이 없다라는 것도 확인돼 있는 상황. 로켓. 로켓 에이스 좋아요. 와 이게 뭔가요? 에이스? 이거 설마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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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반! 에이스 방지 위원회에서 나왔네요. 네. 근데 이게 아마 보긴 할 텐데 찍고 가긴 할 텐데 뒤쪽에 오맨이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주냐가 중요해요 이거. 이게 지금 로켓! 아 로켓! 제 3의 눈으로 보시오! 그렇습니다! 나에겐 다른 눈이 있다! 와 이건! 얘는 헤븐 하나 받고 근데 지금 동선 자체가 넓지 못하거든요? 자 실반이 헤븐 쪽입니다. 실반이 시작하려고 했죠? 이거 일부러 넣어줄게요. 이거 실반이 일부러 넣어준 거거든요? 야 이거 연장 갖췄고 언더! 역전이 됐다! 와! 이거 설마 무승부 가나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가야 돼요. 예. 그냥 난전이에요. 난전으로 가요. 난전으로. 시간 났어요 이거. 설마 무슨 뭐? 비전을 잡나요 ZF 게이밍? 이거는 그냥 피치컴인 거예요. 실바. 사실. 실바. 거기다 퐁퐁. 칼폭까지 완성. 예. 와 이걸 0대8에서 설마. 자 세트 쪽 바라보라고 얘기까지 해줬어요. 지금 시선을 그리고 메인 쪽까지 지워놓은 시선이라 네네. ZF가 너무 이리하죠 이거. 자 ZF 게임 여기서 가져가게 되면 그대로 하지만 글로우에게 잡힙니다. 그래도 수적인 우위 있어요 아직. 그리고 러즈의 위치가 예상이 안 돼서 이거는 그렇죠. 자 3대 마무리 되겠는데요. 정찬용 화자 찍고 들어가겠죠 이거는. 자 만약에 이거 ZF 게이밍 비전 스트라이커들을 상대로 1대 2를 만들어 냅니다. 0대8에서 14점이 될 때까지 보시면 굉장히 뭐 치열했나 보다 정도. 그리고 심지어 뭐 전투 점수도 그렇고요. 지금 ZF 게이밍이 정말 폭발력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몰아쳤어요. 네. 마지막에 실반이 말도 안 됐죠 마지막 연장에. 네. 실반과 로켓이 로켓 선수가 저는 신기해요. 로켓과 네. 실반의 엔트리가 결국 연장